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.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전시를 즐기다 보니 느낌이 새롭습니다. 동양화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했고 쭉 봐왔던 거라 이질적인 느낌이 전혀 없죠. 야, 동양화인데 이제 추상의 영역까지 들어갔네. 사실 우리 조상님 중에 이 엄청난 분이 계세요. 겸재정선 선생님이 저희 직계 조상이세요. 예.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렇게 동양화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는데. 그래서인지 동양화가 박화백의 작품이 더욱 친근하게 와닿는데요. 아무쪼록 그의 열정이 화가를 꿈꾸는 흑산도 미술학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면 좋겠습니다.